되는데. 오빠, 두리향 딸기 먹어봤어? 아니 그 저 뭐야, 딸기는 아는데 그 두리향이 뭐야? 그 둘리는 그 저 빙하 타고 내려온 그 아기 공룡이잖아. 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 아니 두리향 BTS 진이 주변에 선물해서 완판이 됐다고. 야 근데 그 저 뭐야 진 그 저 진 하니까 노래 하나 슥 떠오르네. 주연이 너 없는 동안에 난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고 어 진이 넌 모를 거야 가니 가니 시간이 가니.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남녀노소 좋아하는 엔젤 엔젤 천사 엔젤 윤태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네. 아이 뭐 예 축하할 일이 뭐 많은데요. 예. 예. 네. 아, 김순애 님이, 예. 라디오에서 얼굴 알고 시상식 때 이제 슥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님 한 번 더 축하, 축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용진 님이 이 신인상이라는 게 예능 데뷔하고 바로 받기 어려운 상인데 윤태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 신인상이 진짜 일생에 딱 한 번이거든. 그럼 그럼. 예.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거랑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상을 주실 것 같은 분위기길래 뭐 약간 왜 만든 상들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했어, 열심히 했어.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들, 뭐 힘내상, 막 이런 이런 느낌으로 주실 줄 알았는데 네네. 처음에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꼭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얘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주장단이기 때문에 네. 주장단은 항상 참석을 해가지고 네. 참석하라 그래서 아,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네. 신인상도 받고 또 주장단 이렇게 다 같이 인기상도 받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 예.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너무 벅찹니다. 아, 지금도 저기 뭐야 얼굴에서 보일러 돌았네. 야 얼굴이 허연데 뭐 예. 아 너무 네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네. 282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윤태 야! 주말에 연예대상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못했던 말은 없는지 아쉬운 뭐 뜻상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올라가니까 머릿속에 있던 게 다 그냥 하얘지죠. 하얘져서 오버버 하고 온 거예요. 뭐라고 아, 했어요? 저도 뭐 그날 저, 일이 있어가지고 저 예.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시 돌려볼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 음악 좀 저 깔아드릴 테니까 예 시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일단은 그 상이 신인상이 너무 제가 그 보여드린 것 이상의 더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받았다기보단 저희 아나콘다 팀이 1년 동안 승리를 못해가지고 팬들이 네네. 엄청 기다리고 애타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하고 기쁨을 진짜 꼭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나콘다가 포기하지 않는 아이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이 아나콘다 그리고 제가 뭔가 지금도 막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히 희망이 됐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되니까 꼭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고 싶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많이 못했는데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뜨지 뜨거운 지상열에 야 억지로 저 줍자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좀 짚이긴 예. 한데 지상열 오빠가 네 저한테 네네. 상 받을 수 있다고 네네. 막 그때 막 드레스도 이쁜 거 입고 가라고 막 그래서 네네. 제가 많이 그랬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진짜 지금 너무 긴 거 아는데 네. 제가 저희 팀의 정연 언니 이름을 빼먹었어요. 아니 안 길어요. 예 쭉쭉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오정현 아나운서 정연 언니한테 진짜 고마운데 제가 수상 소감 발 발표하면서 언니 이름만 쏙 빼가지고 너무 미안했고 에이 다 네. 알아요? 뭐 업자끼리 다 고맙고. 알지 뭐 그럼 긴 김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에이, 예 누구요? 아니, 예.
아니 네. 저 축구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 감사하죠. 네, 네네. 그 정종봉 코치님. 종봉이 형. 네, 종봉이 네. 형. 제가 진짜 매일매일 센터 가서 앵무새처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원용진 코치님, 강진 코치님 감사하고 제 발목 돌아갔을 때 고쳐주신 김수환 선생님 감사하고. 아하, 정형외과. 네. 네네. 네 그리고 뭐 최승석 원장님, 김영근 원장님 다 감사하고. 네네. 아 그리고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우리 매니저 음악 끝났나요? 네네. 네 다섯 매니저 너무 사랑하고. 네네. 네. 더해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예. 신주현 이사님 감사하고. 자 네. 9893번님이 예 이제 저 음악 끝났다고 예 윤태 이제 그만하라고. 아 좀 더 하고 예, 싶다. 파발로 보내라고요. 아, 편지로 보내라고. 아 또 얘기하니까 막 떠오르네요. 다 나오죠. 네. 그러면 저 뭐 저도 고마운 사람 다 얘기해요. 네. 현과정의학과 다 얘기하고 그래요. 혈압약 타 먹는데 명문약국 다 얘기해요. 예. 아, 다 네. 예 축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코너 시작할 때 그 두리향 딸기 이게 뭐예요? 아 두리향 딸기가요 일반 네. 딸기보다 최대 4-50% 당도가 높고 두리향 특유의 상큼한 향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BTS 멤버 진 씨가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초부터 유명해졌습니다. MZ세대들이 SNS를 통해 새롭고 독특한 과일을 찾고 그걸 인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뭐 두리향 딸기 말고도 당도가 높으면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가진 호주 산 칼립소 망고 오호. 또 가운데 부분만 빨갛고 단맛이 강한 레드 키위도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벽면을 조명과 스크린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인도에는 이 백화점을 구경하려는 인파로 늘 북적이는데요. 올해엔 지난해와 달리 차도와 인도 사이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요. 경광봉을 든 안전요원이 나타나서 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백화점 측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지난해 두 배 수준인 50여 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아 네, 신세팅 백화점 본점에 가면 백화점 외벽에 매지컬 윈터 판타지라는 주제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고요. 수천 개의 조명이 함께 빛나는데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크리스마스 명소라고 합니다. 오, 엄청 이쁘네요. 저는 예. 아직 안 가봤는데 엄청나다. 야. 이거 약간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이랑 완전 다르네. 아, 스케일이 예. 엄청납니다. 진짜 이쁘네요.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이게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윤태는 뭐 크리스마스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재밌는 영화들이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컬킨 형 이제 봐줘야죠.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해리포터 포터 형 네 해리포터 또 한번 또 쓱 정주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네. 생각도 나고 합니다. 받고 싶은 뭐 선물 없어요? 받고 싶은 선물이요? 네네. 저 뭐 소소한 거 말고 그냥 허락한다면 난 이것까지 뭐 갖고 싶다 뭐 이런 제가 거.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저 노트북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 그거 말고 노트북 말고 더 허락하면 뭐 아 좀 더요? 네 아니 그냥 뭐 우리가 뭐 이쁜데 뭐 뭐가 좋을까요? 그냥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 노트에서 수더비예요? 네 그렇구나. 혹시 뜨 형은 뭐 갖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뭐 수톱이 된 지 참 진짜 오래돼가지고 참 정말 이런 것들을 그 윤일상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런 거를 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던데 아니 나지막한 네. 그 한숨 소리가 네. 너무 언론화 되는 거죠. 예. 아 다 가진 걸로 하죠. 다 가져서 없는 막막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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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에서 이렇게 쓱 봤는데 야 크리스마스 전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만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일렁일렁 예. 하죠 또. 마음의 굴뚝을 누가 타고 안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들. 네. 예. 잘 될 거예요. 뭐 위로하지 마세요. 더 네. 불쌍해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자. 나이 정도 됐는데 솔로잖아요. 누가 자꾸 챙기면 아파 보여요. 그냥 놔둬요. 밥그릇도 나 먹으러 갔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놓지 마. 나 얘기하는 거야.
아파 보인다고. 챙겨주려고. 아, 그거 싫어요. 네. 자꾸 놔주고, 뭐, 이렇게, 저, 뭐, 이렇게 휴지 갖다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알았어 하니까. 예, 예,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추억을 보내주세요. 사연 속에 크리스마스 다섯 글자 들어가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핫초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단어 크리스마스 윤태 어떤 거 준비하셨죠? 크리스마스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12월 25일 오전 0시에 탄생한 걸까? 정답은 아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 기념하게 된 것은 4세기경부터인데 그 당시 로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축제들이 넘쳐났고 그래서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만들었다. 실제로 예수가 태어난 시기는 봄이라고 알려졌지만 12월 25일을 예수의 공식적인 생일로 공표했고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대표적인 명절이자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된 크리스마스지만 초기 이민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이교도적인 축제라고 생각했고 영국의 식민지 시대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한다. 예수 탄신일이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아니고 예. 네. 봄이에요. 그러니까요. 봄 크리스마스? 뭔가 크리스마스는 춥고 네네네네. 약간 눈이 내려야 스노우가 좀 받쳐줘야죠. 벽지 역할을 해줘야 그런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군요. 네. 야, 이 크리스마스 이 어원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크라이스트의 미사에서 네, 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이것도 꿀 정보네요. 네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Amazing.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6세기 독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틴 루터 목사가 숲속을 걷다가 침엽수 가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별빛의 영롱한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한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집에 이걸 똑같이 재현하려고 나무를 베어 집으로 가져와 촛불을 걸었다.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목사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아하. 또 다른 유래도 있는데 고대 로마인들이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해 푸른 상록수 가지를 꺾어 집으로 가져와 장식했다는 썰도 있다. 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썰을 두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침엽수 사이로 세워놓는 별빛을 이제 쓱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이쁘죠. 예. 반짝반짝거리고 배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저 구슬들도 너무 이쁘고 맞아 맞아요. 네. 거기 또 추억할 수 있는 사진도 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별을 딱 달면서 마무리하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별 위에다가 이제 꼭대기에 별을 딱 꽂아야 되는데 걔가 항상 틀어지니까 아, 또 예쁘게 딱 완벽하게 네네. 하는 거. 윤태는 뭐 크리스마스 그 뭐 트리는 언제 만들어봤어요? 아, 전 제 기억 속에 트리 만들어본 게 진짜 어렸을 때예요. 진짜 엄마랑 진짜 어렸을 때 만들어본 거 말고는 네네. 지금 혼자 살거든요. 예, 예. 혼자 살면 좀 꾸미면서 할 법도 한데 이게 또 설치하고 치울 생각하니까. 아하. 아니면은 그거 있어요. 뭐 남대문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조그만 거 있거든요. 아 작은 거요. 평생 써요. 그게 은근히 그 효자인 게 뭐냐면 번쩍번쩍 노란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 좋아요. 항상 해놓으세요? 네. 그거 제가 그렇구나. 그거 한 30년 쓴 것 같은데 와. 아니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아 얘가 뭐 쓸모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12월쯤 되면은 엄청 효자 역할을 하니까. 자, 이쯤에서요.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예, 내주시죠. 네, 오늘은 OX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1월에 보내는 나라가 있다.
있다고 생각하면 O, 없다고 생각하면 X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야,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추억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별다방 핫초코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네. 자, 2부에서 윤태랑 다시 돌아올게요. 8938번님. 네. 휴지 갖다 주고 포크 갖다 주고 아파 보이는 건 나도 싫어요. 저도 자꾸 뭘 챙겨줍니다. 크리스마스가 대수입니까? 그냥 25일인 거지. 저 진짜 괜찮아요. 이따 뵐게요. 진짜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새로워진 다우니. 하나 더? 하나 더?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한 두 개 더 하셔야 되긴 한데. 네. 하나 둘 셋. 다우니 생활향기 컬렉션 마지막 하나. 7일 내내 생활을 하나, 닮은 하나 둘 셋. 다우니 생활향기 네. 컬렉션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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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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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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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메커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네. 문자 왔어요. 김귀환님. 크리스마스 트리. 옛날엔 요즘처럼 휘황찬란한 전구 같은 게 어디 있었나요? 반짝거리는 비닐 같은 걸로 전구인 척하고 하얀 솜 약국에서 사서 눈인양 걸쳐뒀잖아요. 이야, 그래 그래. 약솜 뜯어가지고. 와, 솜 기억난다. 네, 밖에 저 토끼 그려있고 봉투에. 와, 저 근데 솜 뜯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놨던 게 그래, 기억나요. 그래 그래. 야, 이거 잊었었네. 와, 어렸을 때 맞아. 그랬었어. 그래, 솜 뜯어가지고. 요즘에는 딱 눈이 묻혀져 있는 트리가 따로 팔잖아요. 아~ 와, 신기하다. 맞아, 맞아. 이제 뭐 연탄도 볼 수 없으니. 네.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줘야지 또 저 눈사람 형님들 메이드 하는데. 자, 앞서 내드린 퀴즈요. 네, 크리스마스를 1월에 보내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O, 없다고 생각하면 X였는데 도착한 문자 보겠습니다. 네네. 장현홍님, 있다. 옛말에 사돈 내 오이 먹는 풍습도 다르다는데 세계 어딘가는 자기네 풍습대로 1월에 하지 않을까요? 라고. 최영희님은 없다. 이런 건 왠지 정해져 있는 듯 어떻게 생일을 맘대로 바꿔요? 라고 하셨고요. 3903님 있다. 러시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은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오, 있답니다. 야. 네, 여기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러시아, 뭐 그리스, 세르비아는요 등등 이런 나라들은 정교회를 믿는 일부 국가들인데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낸다고 합니다. 네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이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인데 어허. 정교회를 믿는 국가들은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든 달력인 율리우스력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거네. 뭐 양력 음력 뭐 이런 그쵸, 거 비스무리한 그쵸. 거네요. 크게 네. 보면 그렇죠. 네. 달력이 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내는 예전 달력이. 그 방식으로 나는 저 생일 센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예예. 자, 별다방 핫초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지금부터는요 열렬히들이 보내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2528님 네. 유치원 때는 크리스마스 행사 때 선물을 나눠주곤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이 선물 부모님이 사서 보내주신 거야. 지난주에 엄마 아빠가 이 포장지로 로봇 포장하고 있던 거 다 봤어 하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당황하시고 아니야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거 봤잖아. 여기 선물 보따리에서 나왔잖아 하셨지만 이미 엉엉 우는 친구들과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친구들까지 정말 난장판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뜨영과 태진 아나운서님은 산타가 있다고 믿나요? 라고. 아 지금 이 나이에요? 조금 있으면 54이신데요? 있다고 할까요? 그냥 아이 그럼 바보 되는 건데 이제. 어린이 청취자들이 있을 네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네. 윤태는요? 저는 여기 어린이 청취자들에게 네. 말하고 싶은 게 네. 산타는 없단다라고 말하고 싶어. 저는 그냥 있다라고 저는 있어요. 예. 주위에 산타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얘들아. 저는 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선물 많이 주시면 산타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누구 개개인만의 산타가 있죠. 그럼요. 네, 네. 아, 우리가 뭐 저 루돌프 형도 뭐 요즘은 뭐 길이 미끄러우니까 거기 뭐 저 집에 계시면은 본인이 알아서 저 녹용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이렇게 한 잔 마셔라 이러면 그 큰 선물이죠. 네. 네네. 예, 예. 다음 8212님. 태영 윤태 마니또 아시죠? 저희 가족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니또를 합니다. 각자 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전 지난 3년 연속 저를 뽑았네요. 아하. 올해 크리스마스도 기대돼요 라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재밌네요. 좋네요. 예. 요즘에 이렇게 그 저 뭐 연말이니까 모임 이런 것도 뭐 저희가 뭐 자주 뭐 문진하지만 그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인 게 금토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모이는 것도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따뜻한 요일도 시간. 맞고 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5일 날은 뭐 하세요? 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요번엔 그 저 집콕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반쪽이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약간 집에서 약간 충전을 하는 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배성재예요, 지상렬이에요.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네, 없어요. 지난번에 여지를 뒀잖아요. 아 점점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없어요. 됩니다. 네. 자꾸 애들이 기대를 하잖아, 배성재나 지상렬이나. 없어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라니까. 네. 네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소소소님. 대학 시절에 짝사랑하던 선배와 거짓말같이 만우절날 사귀게 됐어요. 어? 딱 천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야. 크리스마스 날 남자친구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겨우 연락이 됐는데 남친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다른 여자랑 있었다고. 남친은 저한테 아는 뭐야. 동생이랑 제 선물을 샀다고 했지만 너무 속상했죠. 결국 저희는 새해를 넘기 자마자 헤어졌고 남친은 그 아는 동생과 환승 연애를 했습니다. 하, 아직도 화나네요. 아 2023년 만우절에 커플이 되면 천일이 크리스마스래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그래도 잘 깨졌네. 예. 네, 잘 된 거예요. 이거. 근데 환승 연애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예의가 아니지. 그냥 이분 그냥. 예, 그냥 알아서 손절이 잘 됐다 빠르게. 그 네. 사람은 그냥 인간성이죠. 그렇죠? 예. 나쁜 사람과 오랫동안 안 엮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아니 헤어졌어도 뭐 그 법도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별로예요. 7004번님. 네, 대학교 1학년 때 색칠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림 바탕만 있는데 그 위에 색을 칠하면 색칠한 만큼 돈을 주는 알바였어요. 아, 이거 안다. 우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재료비 5만 원을 주고 시작했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만 원 벌고 그만뒀습니다. 재료비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우와. 손재주가 있으셨네. 그래도 색칠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색 알바 있었죠. 예. 뭐 이건 뭐 알바 얘기하니까 그 저 우리 누님들 그리고 뭐 어머님들 예전에 집에서 나야 인형에 눈 붙이고 있다. 아, 예, 부업으로.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예. 네.
문자 왔어요? 네, 1161님. 전 크리스마스 앞두고 남자친구랑 헤어져 솔로였는데 회사에서 하도 남친이랑 뭐하냐고 사생활을 물어서 그냥 아 해외로 여행 갑니다 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혼밥하다가 저희 팀 팀장님이랑 딱 마주쳤네요. 솔로인 팀장님도 혼자 오셨고 그 후에 팀장님이랑 사내 연애한 건 안 비밀입니다 라고. 아 그렇게 순대국 사랑이에요? 어머, 오, 야. 거짓말했는데. 야, 25일날 순대국 퍼먹으러 가야겠다. 전주해장국에 저거라도 퍼먹어야겠네. 좋다. 어. 그러다 인연을 만날 줄. 그렇지. 거기서 네, 돼지머리 인연. 삶은 거 먹다가 그렇잖아요. 음복 좀 하고. 아,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나 봐요. 순댓국에서 속상하니까 음복 좀 했네. 그러니까요. 아하. 네. 예. 7001님. 결혼 초 아무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하고 크리스마스에 속초로 놀러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침부터 밥 차리고 종합시장 놀러 가서는 어머니가 다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시아버지가 으이구 운동을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라고 결국 말 한마디에 부부싸움 하셔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2박 3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야, 그래도 속초 얘기 하니까 또 가고 싶네. 사람 매면 그래요. 그렇죠? 여행 가고 싶죠. 저 여행 가면은 그냥 저는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디 여기저기 계속 문진을 합니까? 아니면 좀 거기에서 그냥 멍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멍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아, 저랑 같네. 네. 그건 저는 뭐 어디 해외를 가도 그냥 거기서 안 나갑니다. 그냥 아, 있어요. 아, 해외를 가도? 네, 네. 아. 거기가 뭐 신사동에 있는 호텔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 해외로 가면 조금 달라요, 저는. 예, 네. 해외에 갔는데 거의 침대랑 거의 같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굳이 해외로 갈. 그래도 거기 또 그 온도가 있잖아요. 하긴. 네네. 창밖에 비치는 배경이 그렇죠, 그렇죠. 다르고. 예, 예.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살면서 사람이 자기를 이제 뭐 저기 안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번 바닥까지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아, 삶이 이렇게 저 귀하구나 이러면서 네. 열심히 살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핫초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네. 한 곡 듣고 와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보 볼게요. 컨트리 꼬꼬의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토픽 시작해보죠. 네, 크리스마스에 관한 뜨거운 토픽 갑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크리스마스 실 다들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사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위라는 대한민국.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모델을 선정하고 기금을 모으는데요. 올해 모델은 바로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담긴 크리스마스 실의 가격은 3,000원으로 기부스토어 홈페이지나 전국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 말고도 키링, 엽서, 배지, 타올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나왔다고 해요. 관심이 가는 분들은 쓱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저 어렸을 때는 저 크리스마스 그 실 엄청 많이 샀는데 목표처럼 학교에서 네네. 또 이렇게 네네.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저는 저기 뭐 가양동에 있는 그 우체국 가갖고 예 국장님한테 요거 좀 사야겠네. 와, 이게 너무 멋있다. 직접 가서 이제 사는 그 맛이 있거든. 네, 그리고 이거 손흥민 선수 모습이 담긴 실은 이건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전집이에요, 전집. 네. 야, 이거 사두면 어마어마하지. 와, 좋다 좋다. 야, 요것도 좋네. 밑에 있는 것도 네. 요거 와, 딱 슈팅하는 순간 드리블하는 모습. 아, 그럼 밑에 키링인가봐요. 네, 축구공이 달렸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모금에 노게런티로 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좋은 일을 또 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저 인성 드리블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공항 나갈 때 쓱 봤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걸 해봐서 알거든요. 네, 보면 네. 압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뜨거운 토픽도 알려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요즘 제빵업체, 호텔 베이커리 업체들이 케이크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판매되는 케이크의 비중이 연간 판매량의 최대 3분의 1 수준이라서 대목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케이크를 일상적인 디저트로 생각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베이커리 업체와 호텔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조금 다른데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개념의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한 개에 25만 원인 고가의 케이크 사전 예약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텔 신라와 조선 팰리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을 각각 25만 원으로 책정했고 웨스틴 조선과 플라자 호텔 등 10만 원 정도 되는 케이크를 선보였는데요. 이미 90% 이상 예약이 됐다고 하네요. 럭셔리 케이크 드셔보셨나요? 그 윤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 럭셔리 이제 그 케이크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만약에 그 허락이 된다면 한 번 정도 이것도 뭐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죠? 경험 한 번 경험은 좋을 것 같은데.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비싸기는 한데. 네네. 기념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네네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야 먹어봤는데 이렇더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에 비해선 너무 좋더라.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뭔가 어차피 케이크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네. 저는 딱 그 도시락 박스 네모난데 이렇게 미니 케이크가 딱 좋더라고요. 아 거기에 그거. 예, 그렇게 초 하나 꽂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다 먹을 수 있고 버리는 케이크 없이. 남자친구는 좋겠네요. 한 조각으로 예, 생일에 탄신일에 예, 축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럼 남아가지고 버리고 이러는데. 케이크 사고 나면 좀 아깝죠. 그렇죠. 예. 혼자 다 못 먹어. 근데 이게 문득 생각나는 건데 이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게 왜 자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건강이 비는 거예요. 그게. 아 자르면서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떡이랑 똑같아갖고 꼭 좀 드셔야 됩니다. 복덕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크리스마스 이제 실 얘기를 했더니 예 실 문자가 왔습니다. 유명자님께서 네. 학교에서 삼남매들이 손흥민 실 두 장 사고 키링 한 개 사왔네요. 기부도 된다니까 뿌듯합니다. 아, 키링도 너무 이쁘네. 학교에서 팔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유행론님. 제 딸은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을 그냥 우표처럼 생각해서 우표 없이 실만 붙였더니 편지 반송되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 이게 저기 우표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표는 아니고 네네. 우표를 붙이고 또 실을 붙이면 되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아이고 아이디어 좋네요. 네, 예, 네. 그렇죠. 네, 예. 박성희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소주 맥주에 양주에 안주 잔뜩 사와서 밤새 먹었는데 둘이 눈 떠보니 26일 새벽이더라고요. 아 이건 죽은 거네. 마신 게 아니고 잠깐 죽었다 사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3일 누워 있어 봤거든요. 이건 죽은 거예요. 25일 날 집에 들어갔는데 어? 또 봤더니 27일 있더라고. 네, 쉬는 때나 가능했던 추억이에요. 크리스마스 순삭의 추억이요. 아니 안전 크리스마스 보내야 돼요. 큰일 네. 납니다. 예. 죽었다 살았네요. 예, 예. 네. 오사공사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 4년 전 지금의 남편과 부산 남포동에서 했던 첫 데이트가 생각나네요. 아 좋다 남포동. 그날 아쿠아맨을 봤었는데 지금은 160일 된 쌍둥이 아빠가 된 우리 남편. 항상 내가 1번이라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참 인연이 다 있어요. 예. 맞아요. 남포동 사랑. 네. 네. 신명규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순댓국이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순댓국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야 진짜 25일날 정확히 전주해장국에서 한 두 사발 그냥 말아 먹어야겠네. 예, 가양동 있는 데서. 아이, 예,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크리스마스였죠. 다음 주 단어 또 발표해야죠.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우승입니다. 오늘 새벽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전에서 극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고 메시가 또 월드컵 우승컵에 또 키스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네, 보셨죠? 봤죠. 윤태도 봤죠. 저는요, 네. 진짜 후반 한 5분 남겨놓고, 연장 후반 5분 남겨놓고는 네네.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눈물을 뚝뚝 흘려서 전사죠, 전사. 아, 선수들이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뛸 수 있나.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저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게 그것도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챔피언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준다고 하는데 이제 바페 형도 정말 잘했죠. 맞아요. 음바페 선수 잘했고. 바페는 저 영하니까. 내가 봤을 때 바페 형은 다음에 우승해요. 네. 예. 아. 근데 메시 형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지만 얼굴 상이 네. 상이 좋잖아. 그게 살아온 거거든. 잘 쌓아온 것 같아요. 나우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너무너무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네. 진짜요. 예, 잔치였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나라의 잔치였지만 저희도 잔치였어요. 네, 그래서 네. 다양한 대회 우승에 관한 얘기 다음 주에 해볼게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죠, 윤태.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네. 안녕. 고맙습니다. 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K-Will 소유 정민의 하얀 설레임 들으실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빠도 잡히네? 뭐야, 신기하다. 에러, 에러, 에러.